경전 천성경 자기가 승리하려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장자권을 복귀해야 됩니다. 그 장자가 동생과 같은 차자를 형님으로 모시고 모든 축복은 너로 말미암아 받겠다고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장자가 차자의 자리에 들어오고 차자가 장자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장자가 네가 나 대신 올라가라 이렇게 밀어줘야 장자권 종족에서 장자권 민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해야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자가 대신 밀어줘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못 올라갑니다. 이런 원리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 기준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종교 역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집을 떠나야 됩니다. 나라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출가해야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편은 가인입니다. 형입니다. 하늘편은 아벨입니다.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맏아들을 사랑하고 나서야 작은 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인 맏아들은 사탄편입니다. 맏아들이 사탄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벨을 세운 것입니다. 아벨을 세워 장자권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복귀하는데 주먹으로 닥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랑으로 녹여서 복귀해야 됩니다. 사랑했다는 자리에 서지 않고는 사랑해서 그들이 돌아서기 전에는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니 창조 이상으로 볼 때 본래 장자가 먼저 사랑받게 되어 있지 차자가 먼저 사랑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자기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사탄 세계를 더 사랑했느냐는 것이 문제됩니다. 아내,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벨권을 사랑하기 전에 가인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인을 사랑하는 이상 아벨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맏아들이 사탄 편으로 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역사가 이렇게 오래된 것입니다. 핏줄을 통해서 피가 계통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핏줄을 정화시켜서 맏아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자리에 하늘편의 모든 사람들이 서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섭리가 지금까지 연장되어 내려온 것입니다.